김수사. 전에 그 유튜브 만드는 공부 보셨는가?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할 수 있겠어? 그래. 부탁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도청에서 오늘도 열일하고 여러분에게 월급 200만원 받는 제가 1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배자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슬기로운 안전생활을 할 수 있는 해자 팁을 저 안전홍보맨과 알아보시죠. 해자팁 하나.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시가 설치된 소하전 5m 이내의 정차한 차량은 2회 촬영 당하면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80 부과. 해자팁 2.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가장자리가 황색 선인 교차로 모퉁 5m 이내 정차 차량은 과태료 $40 부과. 단, 주정차 금지 교통 표지판이 없는 단순 흰색 실선은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단속 대상은 될 수 있으니 조심. 해자팁 3. 정류소 표지판 좌우 혹은 버스 정류소 기준 10m 이내 정차 차량에는 연습 없이 $40 부과. 버스 정류소는 버스 타는 사람에게 양보. 해저팁 4. 횡단보도 위나 저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자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슬기로운 안전생활을 위한 해자 팁을 알려드렸어요. 모두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슬기로운 안전생활 2편에서 더 좋은 해자 팁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